아니었어요. 아, 전혀. 네. 하이라 씨한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영상 편지 쓸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. 예. 이게 본인이 알아. 뭔가 토크쇼에서 처음 만나 뵙는 캐릭터. 네. 어. 마지막 회 없어요, 마지막. 그 지성 씨하고 제가. 지성 씨 괜찮아요. 같이 스키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저희 집에서 제 옷 중에 폴라티를 하나 입고 갔는데 네. 그걸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.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거 받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 그러면 네. 우리 지성 씨에게 빨리 복폴라 좀 갖다 달라고. 잘 지내고 있지? 요즘 바쁘게 얼굴 잘 보고 있어. 근데 네 형수가 그 불과 한 15년, 20년 전에 네가 우리 집에서 입고 갔던 그 폴라티 그거 가져오라고 지금 난리야.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해서 좀 이렇게 보내줘. 뭐 바쁘면 할 수 없고. 건강, 파이팅! 파이팅! 아, 진짜. 새해 첫 방송이 모든 분께 행복한 방송이길 바랍니다. 서진영 씨와 보라 씨 커플의 준영 킹카와 보라 킹카. 결혼하시려고 그러나 봐요. 근데 서진영 씨 인물을 봤을 때 고등학교 때도 여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좀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좀 기다리고 그랬을 것 같고 알았을 것 같거든요. 달란 척은 아닌데요. 예. 안 들린다. 제가 이승기 씨가 저희 동네 소문이 자자했어요. 제가요? 네. 왜요? 학교 앞에 항상 어떤 한 무리가 줄지어 다닌다. 여자분들이. 저를 기다리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했던 여학생 진짜 한 명도 없었고요. 조금 학교 때는 그렇게 그 인기가 많은지 전혀 몰랐고요. 지금도 뭐 좀 있는데. 저는 지금보다 많은 것 같아요, 그때가. 그때가? 네. 그때가 많아요? 네, 지금보다. 아,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봐주세요. 예. 준영이 때보다 상구 때가 더. 어느 정도 있었나요?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가다 보면. 어때요? 아, 상구다. 아, 제가 어디 뭐다. 이렇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. 군신이 어땠어요, 군신? 네? 학교 다닐 때. 고등학교 때는 인기 되게 많았어요. 진짜로 그 세븐 씨가 뭐 무릎 팍도사에 나와서도 얘기하듯이 3대 천왕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? 지금 인기 없어요. 그 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으면. 하루는 이제 끝나고 버스 타고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는 이제 급하게 내렸죠. 내려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요, 잠시만요, 막 뛰어오는 거야. 네. 속으로, 아, 뭐야, 여기까지 따라서 집인데. 그래서 더 속력을 더 내서 막 거의 뛰어가다시피 갔는데, 까무러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. 잠깐만 서보라고요! 막 이러는 거예요.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래서 속으로 또, 아, 그래, 번호 하나 주는 게 어렵냐. 네, 이렇게 딱 뒤 돌았어요. 예, 근데, 고등학교 학생이셨는데 너무 이쁘신 거예요. 그래서 아 대박이다.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되게 뭐 이렇게 던지듯이 가슴 쪽에다가 팍 던지시더라고요. 아 가방 가져가라고 인마. 가방을 버스에다가. 손준혁 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인기가 많았던 이유. 이것도 잘난 척은 아닌데요. 안 들을란다. 잘생기진 않은 걸 알아요. 제가 데뷔하고 나서 오디션 보러 가자마자 네. 야, 넌 못생겼으면 나가. 인사도 안 했는데 네, 그러신 분들 있어요. 네. 김영철 씨는 어떻게 알아? 야, 난 그래도 어이 깜짝이야. 내가 사진 찍은 봤어? 제동을 찍은 야, 잘생긴 친구야 이제. 야, 홍인이 가서 한번 때려줘라 진짜. 맞는 말 한 건데 뭐. 아니, 계속 안 하고 또 잘난 척을 계속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기 자랑이 아주 그냥 어디서 손을 받아 어디서 같이 맞아 잘했어 욕심 난다 가까이서 보니까 욕심 나 아무튼 뭐 왜 이래
그래.